낙폭과 대주들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코스피 기술적 반등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큰 차이는 없는데 안정성을 따지자 그러면 네이버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들이 좀 낙폭과 대 반등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주식, 강할 주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쫙 매수해 주는데 네, 네. 문제는 중소형 주단이 안 올라요. 왜냐면 네. 이게 쫙 올라주면서 소부장들이 쫙 같이 밀어줘야 이게 아 뭔가 랠리가 시작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가면은 진짜 랠리죠. 아 진짜 랠리. 이렇게 선순환 대형주가 끌어주고 상승 추세 중소형주가 밀어주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서 거래대금도 늘고 그러면은 저는 아 추세 반전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어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 네. 보시면은 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연초 이후 6월 30일까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업종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약바이오, IT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터넷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등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 정도까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의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뜨거워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런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그림들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유효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최근 몇 주 동안 코스피는 장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을 깨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2300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미디어 교육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IT 가전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제 반등을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코스피 기술적 반등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그림에 있어서 그럼 뭘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그림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은 전형적으로 낙폭과대주 플러스 내수주를 삽니다. 보시면은 반도체, IT 가전, 통신사입니다. 아,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 네. 주식. 그리고 내수주. 통신, 화장품, 의류, 에너지, 철강, 자동차, 제약바이오, 건설, 소매유통, 디스플레이, 필수 오비제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요. 기관은 인터넷,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런 쪽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특징적인 게 특히 외국인은 특징적인 게 낙폭과대주를 사면서 통신, 소매유통, 필수 소비재를 사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 시도를 하는 것들을 트레이딩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통신과 음식료 이런 내수주, 방어주들을 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요 그림을 보시면요. 올해 연초 이후 업종 지수 변동률 그리고 코스피 이익 전망 변화율을 빼줘봤더니 IT 가전은 여전히 마이너스 30%, 하드웨어도 마이너스 30%, 반도체도 마이너스 29%. 요 세 업종이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 교육, 증권, 소프트웨어, 인터넷, 화장품 의류 이 업종들도 여전히 10% 이상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도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삼전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단 네. 말이죠. 네.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를 확 사버린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실적 측면에서 좀 안정성 그리고 업종 내에서의 가장 대형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매력도를 만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큰 차이는 없는데 안정성을 따지자 그러면 네이버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러 가지 면수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나마 좀 덜한 실적 전망이 좀 안정적인 조금은 더 안정적인 쪽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살 때의 논리는 뭘까요? 이건 내수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성장주 플러스 낙폭과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성장주 플러스? 왜냐면은 최근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채권금리도 좀 떨어지는 레벨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빠진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약바이오도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도 최근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약바이보다는 좀 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시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거죠? 한두 달 정도의 반등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추세적으로 변하기에는 지금 펀더멘탈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지금 막 매수하고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고민인 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글로벌리 안 좋잖아요. 네. 예, 글로벌리 전망이 안 좋아서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일시적 반등, 지금 잠깐 올라온 이것도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단 몇 프로 가지고도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한 저점 대비 한 8% 10%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5에서 8% 정도 좀 더 올라간다면 1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고민하자. 비중을 좀 줄였다 갈지 아니면은 뭐 비중이 많지 않다면 그냥 더 떨어지면 산다는 컨셉으로 접근을 할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가 레벨은 코스피 2300은 주식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떨어지면 사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2600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따라가는 전략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지면 산다라는 컨셉은 2300대에서는 네, 300대부터는 2300대부터는 2300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2300에선 20 2200에선 30, 2100에선 50. 이렇게 사놓으시면은, 저는, 1년, 1년 반 뒤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움직임들을 보시는 분들, 또는 주식 비중이 아직 이미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서고,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업종이 지금보다 10% 전후까지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는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 이제 막 반등이 한번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260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13%, 14% 정도 상승할 네. 수 있다. 지수로. 네. 저점 대비.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10% 좀 더 넘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형 지수, 네네. 지수 관련주들은 그만큼 오르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낙폭과대주들의 대형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 그림. 대형주들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50% 뭐 반토막 난 주들이 대부분이라고.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퀀트 베이스로 해서 연초 대비 낙폭과대 플러스 이익 대비 낙폭이 큰 거,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큰 거, ROE가 높은 거, 그리고 배당 여력이 있는 여부, 그리고 이익 변동성이 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수해가지고 총 점수를 내긴 건데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뭐 1, 2, 3위, 뭐 초대형 주죠. 그리고 5, 5위, 8위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고 10위에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보시면은 반등이 나온다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업종들이 올라올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까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들이 좀 낙폭과대 반등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 종목들이 쉽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지수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뭐 시클리컬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지수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에 대한 반등 시도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아 기술적 반등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KCC가 거기에 9인가 10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낯서네요. 그렇죠. 전혀 생뚱맞은데요? 이 건설 쪽인데 실적 전망이 최근 좀 올라왔었어요. 한동안. 왜냐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건설업황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그렇죠. 들어오면서 실적 전망이 좀 48%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아. 연초 대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순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는 별로 재미없다가 네. 아직은 컨센서스죠, 시장이.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아, 원자재 가격. 네. 그래서 몇몇 일부 국가들에서는 건설을 하면 손실이다. 하긴 뭐 우리도 지금 도곡동인 거 어디에서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과 맞춰서 이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도 좀 하락할 것이다 네. 보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네. 최근 부동산 가격 분위기를 본다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건설 쪽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하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기대치에서 이제 톤 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낮췄으니까 네. 목표 주가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반등하는 업종들 종목들이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미디어 교육, 인터넷, 소프트웨어, IT 가전, 제약 바이오. 얘네들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된 곳들. 이곳이 오히려 반등한다.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첫 번째로는 실적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빠져가 예. 있다. 그런 그래서, 이유로. 예, 아까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기술적 반등, 뭐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대로 시클리컬과 금융주들은 여전히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23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완전히 엇갈린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뭐 등락은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좋아질 게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왜냐하면 실적 전망이 이미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실적의 최저점을 통과하는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쪽들 업종들은 이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이 정점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은 이미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왼쪽에 있는 업종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좀 꺾이려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 특히 이익 모멘텀이 내년 후년 살아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미디어 교육, 인터넷, IT 가전 이런 업종들, IT 위주들이 조금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철목재, 철강. 요 23년에도 비철목재, 철강, 건설. 그동안 잘 가던 몇 달 전만 해도 잘 가던 업종들이 최근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클리컬 내에서도 하나, 둘 업황이나 실적 전망이 꺾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좀 불안해질 업종, 좀 더 힘들다 하더라도 저점 통과 시점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는 업종들로 조금 양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화학이라든가 철강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요새 너무 빠지니까 네. 반등은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T
뒤늦게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다. 네네. 그럼 앞으로도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의견으로는 철강 업황이나 비철 업황, 뭐 비철 내에서도 좀 귀금속이나 이쪽들은 좀 다른 얘기겠죠. 금이나 이런 쪽들은. 그런데 철강 업황들이 지금 다운턴인 것 같다. 하반기에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실적이나 업황을 터널라운드화 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자재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유가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자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원자재 시장 그리고 물가 측면에선 시차를 두고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자재들, 유가든 뭐 가솔린 가격이든 곡물이든 금속이든 한번 보시면 대부분 3월 달이 고점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좀 슬로해졌다가 탁 튀어오르는 구간이 3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6월 달에 한번 또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도 5월 달에 좀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좀 슬로해졌다가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6월 달이었거든요. 달러 인덱스와 굉장히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달러의 향배가 따라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일 텐데 유가나 원자재들도 한 7, 8월 달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급등을 하는 그림은 아니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큰 흐름은 좀 하락 압력이 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 화학이나 철강, 철강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떤 중국발 모멘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겠다. 그 네.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네. 특히 지금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달러가 등락은 있다지만 달러 강세력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하방 압력이 높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미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은 줄 아세요? 네, 그렇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으나? 아직은 괜찮죠. 그래서 블러드 연은 총재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도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이슈들, 수요 둔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림들 그런 것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회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좀 최근에 좋아요.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네. 그동안 못 움직였던 부품주들도 네.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품주들의 어떤 흐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최근 보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리면서 Q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늘고 가동률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도체 업황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 둔화라든지 경기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더 보여주게 된다면 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톤다운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향성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좀 기대 심리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평탄한 상황이라면 주가는 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뭐 계단식 상승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가 최근에는 완성차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게 이런 그림들이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부품주들까지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덜 오른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단기적으로 가져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증시 어떤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어떤 그 기업의 실적 발표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기업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변곡점을 찾으려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요 세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황, IT 업황을 좀 가늠할 수 있겠고 자동차는 전반적인 수출 경기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은 성장주에 대한 실적 기대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걸 되살릴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 전망치 흐름들이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좀 바닥을 통과한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불안정하게 시장 흐름들을 꺾어놓을 수 있는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직까진 좋긴 한데 앞으로 좀 부담스러운 시클리컬, 금융 이런 쪽의 실적까지 꺾이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실적 전망치가 좀 빠르게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IT나 이런 업종들이 실적 하향 조정 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클리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좀 레벨 다운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왜냐면은 2분기 때는 뭐,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림들이 3분기 때는, 뭐야,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못하네? 환율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3분기부터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시장 레벨이, 이익 레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올해 3분기, 4분기 지나고 나면은 내년 1분기 때는,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더라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좀 부진하게 발표했는데 낮았던 눈높이보단 낮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인식만으로도 반등을 하는 것처럼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괜찮네라는 인식만 들어와도 뭐 좀 분위기를 좀 크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실적 발표,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래서 자동차 분야는 지금 계속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실적 발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반등 예, 어떤 뉴스에 팔아라. 이 관점에서 팔아라,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좋은데 그동안 잘 안 올랐던 주식들은 맞습니다. 그때 가서 좀 사자. 네, 네.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 동안에는 특히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반대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업종들은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조정 국면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 지금 시장, 그 다음에 8월까지의 그 우리 전망을 네.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 그 이경민 팀장님의 의견이니까 네. 네, 참고하시고 자신만의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뷰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